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야, 올여름에는 모처럼 베이징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방영합니다. 며칠 전에 국정원이 중국에서 카톡, 인스타그램 접속하면 공안 불신 정문이라는 이런 그 보도자료를 뿌렸고 이걸 국내 신문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중국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못쓰게 한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가시는 분이 VPN 가설 사성방을 통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이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올 7월 1일부터 이런 방법을 쓰면은 중국의 경찰이 공안이 불신 건물에 갖고 굉장히 곤욕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국정원이 낸 보도자료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그 국가안전부는 작년 7월에 그 대폭 강화한 반스파이법의 시행세칙을 매기는데 그 시행세칙은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신 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포커스가 스마트폰하고 전자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 검문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는 건데 이거 해외여행 갈 때 이 상대국 경찰한테 불신 검문 당하면 진짜 밥맛 없죠. 이 세계에는 영미법 계열의 국가하고 대륙법 계열의 국가죠. 대륙법 계열 국가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이제 유럽의 서구 선진국인데 영미법 계열의 국가, 여러분이 미국 가셨으나 영국 갔을 때는 이 미국 경찰이나 영국 경찰이 여러분을 불신 검문을 거의 못해요. 영미법은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메리카이나 잉글리시에 대해서 경찰이 뭐 갑자기 뭐 가방 열어보자니 신분증 보자니 일을 그런 경찰의 권한을 극히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안 당하는데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 몇 년 머문 경험에 의하면 대륙법 계열 국가에서는 경찰의 불신 검문 권한이 있는데 저도 파리에서 몇 번 당했어요. 그냥 길거리 있는데 프랑스 경찰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약간 건방지게 부르면서 가면은 가방을 열어서 수색해보고 제가 한 번은 임의동행, 불신검문보다 더 강한 게 임의동행이에요. 불신검문해갖고 약간 의심 가면 경찰서로 그냥 가자랍니다. 원래 경찰서나 이런 데로 갈 때는 인권보호가 관한 영미법에서는 무슨 영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권한이 불란서 경찰에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불란서 경찰 가서 그냥 새벽까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을 생각할 때 야, 자 앞으로 차이나 가시는 분들 이런 일 당하면 관광이 뭐고 긴 팍 세죠.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는 불란서 경찰이 이렇게 도시에 폭탄 테러가 많아갖고 가방만 열어봤는데 지금 요번에 중국이 제재하겠다는 건 여러분이 갖고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조사한다는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 저 아까 보도자료 했듯이 채팅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나 기업의 어떤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도 탈탈 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반스파이법 개정 절차, 세부 집행 절차인데 보도자료의 원문을 읽어보면 중국 공안당국이 의심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소유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압수 뺏는 겁니다. 압수 설치된 프로그램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행제측이 그런 권한을 중국 경찰에 준 겁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경찰증을 제시하고 즉시 압수하고 검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관련 세칙에서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중국 공안 개인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그런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거슬러 가면 1년 전에 작년 7월에 중국이 반스파이법 간접법을 대폭 강화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언론이 난리 났어요. 중국 시장 조사하고 시위 사진 찍고 저장하면 위험하다. 중국 반간접법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신문은 중국의 반간접법을 시행하니까 각국 주재원들 경계를 내는 거다 조심하라고. 근데 여기는 구체적인 중국 경찰의 액션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 당국이 중국 체류시 여러분 어찌 그렇지만 중국 가야 되잖아요. 뭐 중국 볼 거 많고 그러니까 일하러 가실 때 주의한 사항은 첫 번째 이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중국 지도자나
소수민족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 말합니다.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입 다물고 계셔야 돼요. 누가 뭐 중국 친구나, 누가, 예, 그러다 뭐 중국에 무슨 커피숍에서 우리들끼리 막 뭐 대만 문제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걸 상대방이 알면은 여러분이 어떤 불이익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중국의 보안시설, 뭐 군사시설, 항만 등을 촬영하지 말라는 건데, 야, 이게 진짜 애매모호해요. 여러분 저 사진 보면 아주 아름다운 상해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해 항구에 컨테이너 있고 중국 배 들으면 철컥 찍잖아요. 근데 저게 재수 없으면은 저 항구 저쪽에 어도 항구탱에 중국 구축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 군함, 군함을 찍고 이게 검찰에 불신검문하고 걸리면은 아 이거 곤욕을 칠 수가 있으니까 사진도 함부로 못 찍는 거예요. 뭐 항구나 이런 데서 뭐 비행장에서도 못 찍고 특히 군사시설은 못 찍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에 성교, 포교 등 종교 활동에 할 때 굉장히 유의되고 그래서 중국에 각종 시위가 많대요. 불만이 많으니까 막 있는데 현장에 아예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괜히 동영상을 찍고 그러다가 또 곤욕을 당하고 우리 정부 당국도 우리 국민들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미 미 국무부는 작년부터 아메리칸들한테 차이나 여행을 자제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고 미국의 FBI는 미국의 비즈니스맨이 차이나의 어떤 비즈니스 출장을 갈 때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이렇게 알려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와이파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이나에서 와이파이라는 게 그냥 공용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남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자기기를 절대로 중국 호텔 방에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뭐 잠깐 회의에 참여할 때 놔두지 말고 항상 잘 가지고 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부대기에 출장 갈 때는 임시 자기 스마트폰이 아니고 임시 스마트폰 쓰고 비밀번호도 다 바꾸고 임시 비밀번호 쓰고 그러라고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그 미국 비즈니스맨에 대한 경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뭐 차이나 가고 싶으면 가세요. 중국 가면 음식 맛있고 볼 거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여러분이 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